서울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주민 간의 의견 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5년이나 기다렸는데 사업 승인이 늦어지자 일부 주민이 재건축 방식을 바꾸자며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15년이나 기다렸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느려져. 너무 답답해요. 진짜 우리가 50대부터 해가 지금 이제 70대가 넘은데도 집을 못 짓고 저래가 있으니까. 급기야 지난 1일 일부 주민들이 총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사업 방안을 폐기하고 1대1 재건축으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추진이 하는 약 300%에 45개 동이 넘는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1대1은 250%로 4,424세대가 개발이 됩니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총 분담금은 1대1 재건축이 약 8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향후 단지 가치로 충분히 그거를 상회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제 추진위원회는 어쨌든 본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지금 49층으로 기본 설계를 150억이나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또 그동안의 에릭트적인 그런 카드를 지금 일시됐잖아요. 나머지 주민들은 새롭게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면 서울시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기존 안대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또 새로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어요? 지금 추진이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